안녕하십니까.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셔플 그루브, 그리고 꽤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코스모스학에서 또 소개해 주셨던 영상, 3연음 스트로크, 그것들을 결합해서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 거예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한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3연음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아레레리 있었죠? 아레레 라레레 라레레 아레레, 그리고 아라레 라라렐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평생 셔플 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그 두 개로? 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레렐과 아라렐 그럼 뭐 몇 개를 넣나요? 어디다 배치시키나 이런 걸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응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배운 거 이거 어떻게 응용해요? 배운 것들을 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니 뭐 노르라는 게 그 이거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그럼 필인에다 집어넣으시는 거 어떻게든 치면서 아레렐로 필인도 해보고 챙 아라렐레 필인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때 용훈이가 얘기한 대로 막 두 개를 막 섞어볼까? 라고 했어서 해보고, 처음에는 누구나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뭐냐? 배우면 바로 되겠지. 그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우리 악기 연주는 사실 스포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으로 익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이클 조단을 섭외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드리블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되진 않죠. 네, 그 값어치로 좋은 것을 배웠으니 그대로 몇 년 연습해야겠죠, 그 드리블을? 네, 그러면 그 후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노는 것도 더욱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노는 게 최고의 응용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3연음 스트로크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연주한 것은 아레레를 치다가 가끔 아라레를 치면서 그 아라레를 탐으로도 치고, 그걸 두 번도 쳤어요. 아레렐 두 번, 알알엘 두 번. 그리고 어쩔 땐 아레레를 위주로 치다가 마지막만 아라레를 치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싱글 스트로크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연음, 싱글 스트로크, 알엘엘, 알알엘. 이 세 개만 가지고도 계속 놀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제가 막 유튜브에서 우르르르 치는 거 있죠. 그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저는 그런 놀이를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것들을 많은 연습을 해서 연주하는 거다. 약간 그것은 개념이 좀 다르죠. 어떻게 사람이 수만 가지의 재료를 기억하고 연습하겠어요. 몇십 개의 재료를 가지고 수만 가지로 퍼뜨리고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다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생각의 틀을 조금 더 그렇게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응용은 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짧게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치는 윤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